안녕하세요. 육승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회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회전을 해야 공을 칠 수 있다. 그나마 백스윙 때는 천천히 회전하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운스윙 때는 뭔가 왼발을 디디면서 지면 발력을 이용해서 왼발 쫙 뻗으면서 힙 돌아가는 거 보고 뒤에서 보면 그냥 엉덩이 바지가 빡 씹히는 것까지 딱 보면서 회전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SNS를 보시면서 아 저것만 하면 장타를 친다는데 여자분들은 200m를 넘게 친다는데 남자분들은 250m, 300m를 친다는데 저 동작을 해야 되겠구만. 물론 본인의 신체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그런 훈련을 해도 됩니다. 장타는 치겠지만 정확도는 무지하게 떨어지겠죠.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조금 먹어보니까 이 회전이라는 게 버겁기도 하고 귀찮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회전했을 때만큼 비거리가 날아가는 스윙을 제가 할 수 있다 보니 굳이 그것까지 해가면서 스윙을 해야 되나? 공 왼발 쪽에 약간 두고 왼쪽으로 들어서 쭉 돌리고 이렇게 해서 쫙 만들어내는 이런 스윙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 예전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던 거예요. 이래도 뭐 185인데 딱 여기서 아유 지금은 완전히 막 끌고 내려가서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런 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른발 안쪽에 두고 그냥 우측으로 빼서 땅 때리면 탄도야 약간 낮지만 한번 거리 한번 볼까요? 쭉 해서 뭐 180, 191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플레이하는 그린은 매우 소프트하잖아요.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그린은 딱딱해서 이렇게까지 낮으면 좀 튀어나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럼 뭐 이거라고 해서 뭐 맨날 낮게만 치나? 아니에요. 딱 이렇게 놓고 안으로 빼서 우측으로 쳐요. 그럼 쭉 탄도 한번 보세요. 약간 지금 들어오는 낮지만 덜 들어오긴 했어요. 아까랑 비슷한 탄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리도 지금 보면 182. 그럼 비슷하게 나가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냐는 거죠. 그렇죠? 회전은 정말 완전 우리 하체가 단단하고 아주 유연하고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한 수단입니다만 우리가 하체가 부실해지고 그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졌을 때 하체를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골프 스윙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골퍼분들은 아무리 30대, 40대 나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스윙으로 봤을 때는 거의 시니어 레벨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딱 우측에다 놓고 굳이 막 끌고 와서 이런 게 아니에요. 왜? 옥스윙은 우측 스윙이거든요. 오른발을 축으로 하는 스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건 이렇게 있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있어도 여기서 안으로 빼서 칠 수가 있는 그런 스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공을 가운데에 놓는 게 정석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체중 이동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가서 치는 게 있었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골프를 즐기려면 오른발 안쪽에 두고 바로 우회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쳐주면 바로 공이 정타가 나는데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몸을 막 무조건 회전하고 회전하고 이건 지금 하지 말고 옥스윙에서 제시하는 그냥 안쪽으로 빼서 때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만들어지면 그때 조금 더 돌리고 빵! 좀 더 돌리고 빵! 해서 굳이 왼쪽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공을 우측으로 출발시켜서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옥스윙 푸시 드로우에 대해서 여러분이 즐기게 된다면 골프는 훨씬 더 편해질 거고요. 그리고 꼭 옥스윙을 하면 치다 마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으로 빼고 치고 또 피니쉬 딱 해주면 여러분들이 오 친구들이 오 제법 피니쉬도 여유 있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치십시오. 물론 제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6에서는 왼손으로 스윙을 하는 걸 알려드리고 있어요. 왼손으로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기술을 거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게 프로지만 아니면 상급자 아니면 준프로 그런 분들은 왼손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렵게 왼손으로 가지 말고 그냥 오른손으로 즐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챔질 딱 그다음에 젖혀 빡 이것만 익혀서 오른발에 두고 바로 젖힌 다음에 챔질로 빡 때려주면 편하게 뭐 방 구질도 이렇게 좋게 만들 수가 있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세요? 아셨죠? 옥스윙이 여러분의 골프를 늘 쉽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